주변에 이란이라는 이 시아파의 숙적도 있지만 이스라엘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데 이걸로부터 사우디의 국방을 완전히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아람코라는 사우디 국영석유 기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세븐시스터스, 앵글로색슨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아예 사우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사우디가 완전히 수복하게 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빅딜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책을 쓰면서 쓴 생각은 그겁니다. 이 76년에 나온 빅딜이 지금까지 깨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달러는 오일로 결정되고 사우디의 국방은 미국에 보호해주고 있고 사우디가 미국 채권 많이 사주고 있고 아람코는 여전히 사우디 거고. 예전에 그 저희 동네 PC방이 두 개가 아주 잘 나가던 게 있었는데 네. 새 PC방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에 최신형 컴퓨터에 아무래도 뭐 시설도 좀 더 깨끗했고요. 장사가 잘 될 뻔했거든요. 근데 그 전통의 강자 두 군데가 갑자기 가격을 시간당 원래 한 1,000원 뭐 이렇게 썼는데 800원, 700원 막 점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새로 생긴 PC방이 망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또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그게 딱 보니까 네. 지금 이 사우디와 미국 네. 그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PC방이 새 PC방을 M&A까지 했으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유가 전쟁의 핵심은 미국과 사우디가 아니라 뭐 전통적인 어떤 석유계의 큰 손들과 새롭게 나타난 이들, 그러니까 뭐 책에서는 칠공주파랑 신신공주파의 대결이다. 1860년대죠. 2차 산업혁명이 열리고 이제 미국이 산업혁명에 태동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각 산업의 왕들이 등장해요. 이제 금융학이 뭐 JP모건, 자동차학 우리 잘 해니포드 나오고 막 철강학 이제 앤드류 카네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왕 중의 왕이 바로 석유왕. 그게 바로 록펠러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미국의 부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유를 토대로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PC방이랑 똑같아요. 가격 인하해 가지고 저쪽 무너뜨린 다음에 M&A하고. 그게 록펠러 트러스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트러스트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란 루스벨트가 나와 가지고 엔타이 트러스트, 반트러스법을 내면서 이제 그걸 붕괴시키고 38개의 회사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가 이제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코랑 걸프, 유럽 계열에서는 쉘하고 BP 정도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바로 세븐시스터를 부르게 되는 거죠. 스탠다드 오일은 뉴저지가 엑선입니다. 뉴욕이 모빌이고요. 캘리포니아하고 그 걸프하고 텍사코가 합치게 쉘브론. 쉘하고 BP 그대로 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프랑스에 생겨난 CF가 토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엑소모빌, 쉘브론, 쉘, BP, 토탈. 이 5대 오일 메이저가 사실은 세븐시스터스인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2000년대 들면서 이제 그 석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국영 석유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잠식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7개 정도를 기존에 있던 70주파를 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7개 정도를 추려서 신70주파 신규 진입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저가격, 가격을 낮추면은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높은 가격대 그걸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뭐 견딜 수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네. 최근 2014년에 미국 사우디 공조도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사실은 천연가스 강대국이거든요. 가장 많이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였는데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은 이제 가스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이 가스를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러시아가 건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전략이 뭐냐면 가만 러시아를 보니까. 미국 러시아 재정 수입의 50%가 이제 에너지에서 오는데 30%는 가스고 70%가 석유 수출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전략상 아 이게 가스 수출만으로는 안 되겠다.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미국의 그 전략가들 사이에 많은 얘기가 유가를 떨어뜨려라. 그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 유명한 탐 다닐런이라는 그 안보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가를 떨어뜨리려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비축률을 풀면 유가가 떨어진다. 유가를 떨어뜨리면 첫 번째는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이란이 핵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전략적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고 이게 이제 2014년 11월 27일 날 오펙 비엔나의 회의에서 보면은 푸틴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미국과 사우디가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공조하는 것 이게 바로 러시아의 즉각적인 대응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이런